자, 가서 다시. 안녕하세요, 볼코입니다. 코마드 파크 킬라우스에서의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HFC사의 357 매그넘 콜트 파이썬 리볼버를 가지고 게임을 뛰어보겠습니다. 리볼버 방식 에어소프트건이라 실총처럼 한 발씩 쉘을 넣어 장전을 해야 하며 매우 느린 장전 속도를 가졌습니다. 또한 실총과 같이 6발만 발사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게 하나 굴러다니는 거 같는데? 일단 외형 자체는 357 매그넘 콜트 파이썬 모델을 잘 재현하였으며 필수적인 파츠를 제외하고는 재질이 플라스틱입니다. 일단 성능 자체는 그리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장타수도 적으며 호법 또한 고정 호법이라 그리 명중률이 좋지는 못합니다. 오늘은 이런 물건을 가지고 게임을 뛰어보겠습니다. 그러지 마. 오, 한 번에 성공했네. 방어팀이니 저희는 상대팀이 들어올 만한 위치를 찾아 그곳에서 적을 기다렸습니다. 대항군. 다음 게임은 다른 구역에서 방어 도중 기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급하게 갔습니다. 와, 이거 몇 번 남았냐? 다음 라운드도 적들이 올 만한 위치에 숨어 있었습니다. 교전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급하게 뛰어갑니다. 다시 뒤에서 교전 소리가 나 적은 후방을 치기 위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뛰어갑니다. 이번에는 진입팀이니 팀원과 함께 움직입니다. 맞았어요? 이게 맞네? 됐어요? 아, 됐다! 이번에는 적들이 모를 만한 위치에 숨어볼 예정입니다. 대기! 카운트! 아이, 흥하겠어, 씨. 3, 2, 1, 시작! 이번 라운드는 팀의 선두로
나아갑니다. 적들이 다른 방향으로 간 것으로 확인되어 포방을 치기 위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팀원들과 함께 격실을 수색하였습니다. 무컴. 와, 어디 갔어 이거? 어, 맞았어 이게? 어, 이게 맞았어 이게. Holy fuck! 해당 격실을 동시에 진입하기 위해 다른 문 쪽으로 가봅니다. 문 뒤에 숨어있던 적에게 당하여 전사했습니다. 이번에는 팀원들이 모두 흩어져 적들을 차단하였습니다. 나 깠었다 씨. 깠었다 씨. 잡자고. 지금까지 목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